MFN. Mom's broadcast. Ama Bong Son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방송에 처음으로 한번 모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가 방송한 지 꽤 오래됐는데 전에부터 이 우리 심동보 전 해군 준장님을 꼭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 모시려고 했던 이유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2017년 1월 24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그 누드 사진을 전시회했을 때 그거를 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신동보 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아유, 별 말씀. 유명한 방송인데. 아유, 그래 뭐 지금 재판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유, 재판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그 재판이 작년 1월 24일이고 그 2년이 다 돼 가잖아요. 네, 네, 네. 근데 현재 이제 행사 민사 그 재판을 같이 받고 있는데 그 형사는 원래 그 사건 나고 한 8개월 동안 조용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그때는 대통령이 계실 때죠.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죠. 그렇죠. 이제 초기에 그것도 예. 박근혜 대통령 완전히 탄핵돼 가지고 헌재에서 이제 파면이 예. 된 이후로 계속 진행이 됐는데 예. 그 이후에 그 작년 9월 11일 9월 11일 그 서울 남부 지방 법원에서 그 약식 명령으로 이제 그 결정이 났어요. 네네. 약식 명령 그 100만 원 벌금. 예. 100만 원이 났는데 이제 그 또 작가 측에서도 예. 잠잠함이 있다가 그거를 보고 손해배상도 청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림값 2천만 원 뭐 위자료 1천만 원 뭐 소송 비용 이자 뭐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변호인단에서 예. 그 행사 재판 결과 민사하고도 이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식 재판을 이제 청구하는 네. 방법이 있다. 그래서 상위 끝에 이제 정식 재판을 저희들이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 재판이 지난 12월 3일 결심 공판을 했습니다. 그게 그 8차 공판인데 예. 그 이제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그 최후 변론 또 제가 최후 진술을 하고 예. 이제 그 결심 선고 공판 그러니까 행을 이제 선고하는 공판은 내년 1월 10일에 이제 저 열릴 예정입니다. 또 민사 재판도 작년 지난 12월 5일 날 그 결심 공판을 했고요. 그리고 예. 6차 공판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해 1월 16일 날 예. 민사 그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이 지금 그 대통령 누드 사진을 그 전시를 그 허락했던 인간이 표창원이죠. 예, 표창원. 예. 예. 더불어민주당. 예, 예. 예. 근데 저기 심재동님, 제가 이제 이 대통령이 탄핵되고 예. 1년의 이 상황을 쭉 내다보면 이것도 하나의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하든 자녀들은 이 탄핵을 시키기 위한 전초전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을 그 당시만 해도 1월 24일이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이거든요. 예, 현직 대통령이죠. 현직 대통령을 예. 그것도 완전히 발가벗겨 가지고 네네. 정말 그 맨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민망한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 그림을 그것도 국회에다가 네네. 또 1층 딱 들어가면 로비에 전시돼 있어요. 네. 그거를 무려 5일간이나 많은 사람이 그 항의를 하고 현장에서 네. 또 표창 의원이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잖아요. 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징계까지 했어요. 네. 정직 뭐 6개월인가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잘못된 걸 인정했고 또 당시에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더불어민주당 전당 대표예요. 그 신분으로 이건 아주 잘못된 거다. 민망하다. 유감스럽다. 그리고 정치인 주체로 국회에 전시된 건 아주 잘못된 일이다. 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안 하고 있었네요. 예. 그 당장 그러면 그 정도면은 아이 그 주최한 의원이 징계까지 받았으면 철거를 하는 게 우리 상식이 맞지 않습니까? 원래 쟤네도 상식이 안 통해요. 저 무지한 놈들.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그날 우연히 국회에 들렀다가 네. 뭐 일이 좀 있어 들렀는데요.
출입증 교부받다가 들어가니까 그 그림이 보여요. 그리고 언론에 연일 그게 많이 그 저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림이 그대로 버젓이 거진 그런 보고 또 뭐 많은 사람이 항의했던 마침 제가 있을 때는 그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조용히 그 그림을 보다가 아니 내가 이걸 지나치는 거는 이거 사람 내가 너무 비굴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리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림을 던지고 너무 가벼워. 그래가지고 쑥 빠져버려요. 그래서 조금 망설이다가 이걸 다시 걸 수는 없잖아요. 그래 던져버린 겁니다. 네, 아유, 예. 너무 잘하셨어요. 뭐 어차피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그림 집어 던지는 거를 저희들이 영상에다가 담았습니다. 자, 엄마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게 우리 그 신동보 우리 해군 준장님께서 그 박근혜 대통령 누드 사진을 전시해 놓은 걸 지금 집어 던지는 영상을 저희들이 방송에다 실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진정으로 그 군인의 정신을 발휘해 주셨고요. 저는 제동님 요 그날 제동님이 그걸 집어 던지기 전날 국회에서 엄마 부대 회원들이 한 40명이 네.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장 나오라 그랬죠. 저희들은 아, 그 항의를 하셨습니까? 그 많은 분은 항의하러 하셨다. 아니, 그게 아예 들어 누워 있었어요. 국회의장하고 표창원이 나와라.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거 철거해라. 예, 예. 그렇게 하려고 갔는데 예, 예. 이놈들이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우리 심재덕 우리 준장님께서 그것을 집어 던졌다 그래갖고 그게 이제 그거 하고 난 뒤에 5시쯤 6시쯤인가 그때는 겨울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추운데 저기 심재덕 의원이 이걸 집어 던지고 경찰서 연행됐다 그래가지고 예, 영동포 경찰서 예, 영동포 경찰서에 저희들이 또 갔어요. 가가지고 예. 거기서 밖에서 또 난리를 쳤죠. 근데 예.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기다리다가 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아, 예. 제가 다음 날 제가 난생 처음으로 네. 유치장에서 하루 자고 나왔어요. 그래 나와서 나중에 이제 네. 핸드폰도 돌려받고 이제 집에 와서 뉴스 이런 거 좀 보면서 이제 그런 거 알았습니다. 아 예.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제가 자 이 화면이 좀 잘렸어요. 예. 자 저기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사진을 저희들이 실었습니다. 정말 여성 대통령이고 저희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통령이고 청렴 결백한 대통령으로 역사가 아마 기록을 할 건데 아니 이런 여성을 갖다다가 이렇게 한심한 이 표창원이라는 놈이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인간이 이렇게 상식 없는 짓을 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 하나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전초전으로 얘네들이 다 짜고 한 게 아닐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이게 예술 이제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예술의 자유를 그 빙자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선동 행위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예. 네. 왜냐하면 이래가지고 계속 그 현직 여성 대통령을 네. 완전 인격 살인해버렸잖아요. 인격 살인이죠.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자유가 보장이 당연히 돼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인권을 침해할 권한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거는 이미 예술의 자유를 벗어난 행위예요. 그런데 예. 이거는 명백하게 그리고 일반 저 무슨 다른 장소도 아니고 국회잖아요. 국회에다가 어떻게 저 대통령 그림을 네. 그것도 여성 대통령 그림을 빨가벗게 가지고 예. 며칠 동안 저렇게 걸어날 수 있느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 근게 잘못된 행위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야당 의원, 지금의 야당, 예, 예. 저 인간들이 그렇게 거기 있으면서도 저걸 치우라고 하지 않았으니.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리고 저 그 자기들이 배출한 그 당이 있잖아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요. 예. 그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대통령까지 배출을 했으면은 네. 한 사람에 가서 항의를 해야죠. 맞아요. 근데 내가 듣기로는 국회의원 중에 그게 국회의원회관이잖아요. 네네. 그 집무실들이 다 있는데 한 사람도 항의를 안 했다는 거는 정말 제가 저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하기 힘듭니다. 맞아요. 예. 아니 거기 수십 명이 드나드는 예, 예.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입구에
그렇게 참 우리 저 신동부 우리 준장님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아이고, 뭐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아이고 정말 이게 군인님들이 아니면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지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이거를 뭐 연결하기는 그렇지만 또 우리 그래도 역시 군인들이 일어나셔서 이런 일도 하시고 또 이번에 그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님이 아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이분도 그 세월호 민간 사찰했다고 저렇게 아주 모욕을 주면서 수갑을 채우고 죄도 없는 사람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게, 않습니까? 그게 네. 참 잘못된 게요. 네네. 그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이런 1월 7일 10일로 알고 있는데 네. 인도에 국빈 방문 가셔가지고 네. 그 현지에서 시시를 하셨단 말이야. 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 하고 그다음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 네. 검토한 거 이거는 특별수사단을 지금 구성해라. 현지에서 요구해서 시시를 하셨다니까. 예예 예, 맞아요. 그리고 네. 그 후에 한 2개월 후에 정군 주요지간 할 때 대통령이 직접 또 가셨어요. 그것도 쭉 군은 오래 있었지만 대통령이 정군 주요지간에 참석한 게 저는 기억이 없어요. 아주 이례적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이거 김우사.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완전히 명백한 불법행위다. 아예 대통령께서 아예 불법으로 아예 규정을 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무려 특별수사단이 제가 알기로는 33명인가 33명이 수백 명을 조사를 해서 압수수색도 수백 군데를 하고 했는데 놓은 게 없어요. 그 허지부지 돼버렸다고 겸용분부터 그 진행 중인 수사 사항을 대통령이 불법으로 규정해버렸으니 검찰은 당연히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게 더 잘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표적 수사 뭐 등등 과잉 수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아까 목숨을 스스로 그 끊는 그런 불행까지 자처한 겁니다. 저는 이거 명백하게 문재인 대통령 우리 대통령이라고 안 부르는데 또 우리 그 준장님은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 그 명백한 저 책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부터 누구 한 사람 이 정권에서 네. 이재수 장군의 그 죽음에 대해서 단 한마디 한 사람이 없어요. 예. 이거 참 유감이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거 보면 너무 비인간적이고 예. 제가 참 울분이 납니다. 자, 엄마 방송. 조국순 대표님 그것도 가셨다 그러대요. 네. 장례식까지. 이재수 그 장군님 현장에 그날 그 장례식 마지막 그 대전 현충원에 제가 낱낱이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구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역사적인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삼성의료원에서 마지막 거기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리는 거 거기 마치고 바로 차로 따라가서 예, 예. 현장에 가서 그날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아 눈이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 네 눈이 뭐 작살같이 오는데 예, 예. 제가 많이 울었죠. 한 사람의 군인의 생명이 그분 인생을 조국을 위해서 다 바쳤는데 조국이 이런 군인을 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의 이 패거리 놈들 문재인 씨부터도 이 사람은 역사에 분명히 단죄를 받아야 돼요. 아, 그리고 이재수 장군뿐만 아니고 그 전에 네. 육군의 이 지상 작전 사령관 한 그 박창규 대장인가요? 예예예. 예, 예. 그분도 그 공관병 뭐 갑질 이래 가지고요. 예예예. 아니 멀쩡한 저 현역 육군 대장을 예. 그냥 조사를 하고 구속까지 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지금 그 갑질이 좀 요즘 문제가 되는데 무슨 저 청와대 특검반? 예예. 예. 그건 매약한 갑질이고. 예. 그럼 최근에 또 무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 사람이 뭐 공항에서 친구증 내라. 예, 말도 못해요. 아니 그렇게 갑질을 하면서 공관병 그걸 가지고 명확하게 밝히지않은 사실을 가지고 육군 대장을 평생 그렇게 구속을 하고 사람을 시켰어. 아, 그저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문재인 정권은요. 저는 이분들이 이 하는 행위가 모든 게 대한민국을 그 일단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뭡니까 그 연방제 반사회적 이런 행위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오히려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이 전체주의 사상을 가지고 국가를 지금 다스리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예, 저기 심동보 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저는 보니까 네. 뭐 저 거의 그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저 지금 거의 지금 저 국가 이게 돌아가는 게 네.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렇죠. 국가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반대 뭐가 있죠?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네. 국가에서 시장에다 개입을 해서 시장 경제 체제를 국가에서 자꾸 지금 하잖아요. 국민 세금 가지고 자기 돈처럼 막 그냥 퍼플리즘. 그리고 뭐 규제는 규제대로 강화하고 그다음에 뭐 최저 임금이 입니다. 뭐 주 52시간 해가지고 전부 국가가 너무 그렇게 나서서 간섭하는 바람에 경제가 지금 완전 뭐 보시다시피요. 폭망. 다 지금 어렵게 진짜 못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폭망이에요. 저희 집에도 보면 집사람이 그러는데 아 세금이 희한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말.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죠. 뭐. 그리고 국민 세금을 어렵게 사는 사람들. 문재인이 뽑은.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죠. 아, 그렇게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쓰도록 누가 인정해 주냐 이거요. 그것도 북한에다가 그것도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전직 여성 대통령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여성이니까 살림을 얼마나 알뜰하게 살아서 무려 63조라는 돈을 비축을 해놓고 이거 이제 잘 이끌어 나가면 이제 우리나라가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올라갈 GDP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성 대통령이 정식으로 이게 이제 임기를 채우고 내려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 경제 호황 같이 호황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멀쩡하고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에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표창원이라는 이 한심하고 더러운 국회의원 놈이 저기 국회의사당에서 대통령 누드 사진을 전시회나 하고 있는 이 더러운 지금의 이 문재인 정권의 이 한심한 패거리 놈들 우리 국민들에게 규탄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준장님 제가 너무 심한 말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뭐 저 네.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네. 좀 뭐 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네. 말은 뭐 나라다라운 나라 뭐 정의로운 국가 뭐 맨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그 좀 위선이 많고요. 그다음에 인권에 대한 문제가 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네. 네. 예? 네. 아니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아무도 그렇게 한 행위를 한 사람은 아무런 처벌도 안 하고 말이에요. 맞아요. 예? 네. 아니 그림을 근게 잘못입니까? 땡게 잘못이고 솔직히 그렇죠. 예. 우리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리고 자기 저 부인이나 자기 뭐 모친이나 또는 딸의 사진이 그런데 걸리사 뭐 지나칠 수 있습니까? 누구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정부 인권인데 네네. 정부 인권이 그것도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사당에 네. 국회의원에 관해 걸리는데 며칠씩 그런데 네. 그거를 아니, 야당 의원들이 한마디도 지적 안 했다는 이 한심한 야당. 예, 예 저 진짜 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예. 하여튼 이번에 이 뭐 문재인이가 지금 지방선거 6월 10일 지방선거에서 다 이끌어 가가지고 승리를 했지만 이 야당이 하는 짓을 보면 당해도 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네. 저 사실은 그런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저 네. 박근혜 대통령 그래 지지자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정당 소속도 아니고, 그렇죠. 또 보수 단체에 소속돼 활동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냥 순수한 맞아요. 일반 국민의 도리가 아니에요. 그게 뭐 상식에 도리 그게, 안 맞는 그런 사실. 법이 어디 있냐 이거야. 맞아요. 그런 법이 우리가 저 법을 얘기할 때 네. 쉽게 얘기하면 일반 국민들이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맞아요. 이게 작은 법칙 그거래요. 맞아요. 예.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이거야. 맞아요. 그리고 그런 그림을 군 사람이 잘못한 거지. 네. 그리고 이거 판례가 많아.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저 합성 나체 사진을 네. 문재인 대통령 성관계 합성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경찰관이 있었어요. 인천에. 인천. 그 경찰관 저 800만 원 저 실형 받았습니다. 벌금. 똑같은 거잖아요. 유사한 거잖아요. 거지. 그다음에 그 누구야? 그 영화 배우 그 문성근 네. 또 김여진 네. 두 남녀 배우가
또 이거 그 이상한 그런 걸 합성으로 나체 사진을 올린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죠. 그래요? 그것도 처벌 받았어요. 아. 그것도 처벌 받아 1,000만 원. 아, 1,000만 원인가 하여튼 선고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반면에 표창원 의원 부부 사진을 누가 하가 나 가지고 네. 국회 의사당 그 정문을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 사람 지금 기소돼 있어요, 지금. 기소. 최근에. 예. 아니, 그분은 제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게 법적으로 처벌을 하면서 왜 박근혜 대통령 나체 그림을 국회에다가 전시한 사람은 처벌도 안 하고 무혐의 처분하냐 이거야. 그렇죠. 제가 이거는 저 인지현 변호사라고 있죠. 예. 그분께서 2,800몇 명을 해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예. 명예훼손으로. 예예. 알아요. 무혐의 처분된다니까 무혐의. 그러니까 저거가 하는 거는 다 무혐의 때리고. 예. 이쪽에 이제 자유우파 시민들은 다 탄핵하고. 그 인권에 뭐 여야가 어디 있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편을 가르고 자기끼리 헤쳐먹겠다고 발광을 하고 있는 저 청와대 문재인 정권의 이 패거리 놈들 사법부 이 놈들도 다 나중에 분명히 역사가 단죄를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봤죠. 예. 그렇게 하면. 근데 여기 그 국회의사당 앞에 프랭카드 그러는 예. 그 이제 뭐지 표창원이 하고 자기 부인하고 그 프랭카드 그 누가 그렸는지 모르는데 제가 아시는 분 그 문영애 씨라고 있어요. 저랑 같이 그 대통령 제가 그 저기 서비스 인권위원회 그 제소하러 갈 때 같이 갔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 엄마 부대랑 활동을 조금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그 독일까지 가서 그 다음에 스위스 제네바에 대통령 여성 인권에 이걸 제소를까지 제가 해놓고 왔어요. 예. 근데 이분을 갖다다가 이분은 그 프랭카드 걸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분을 지목해갖고 기소를 한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제가 아는 그분이에요. 예. 문영애 씨라고. 예. 그 좀 이제 애국 활동을 조금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되고부터 좀 하신 분인데 아니 이런 사람 아무 죄 없어요. 누가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을 기소를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응?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러면 신동구 의원님 지금 재판은 어떻게 결정은? 결정은 이제 1월 10일 내년 1월 10일에 네. 행사 결심 선고 공판이 있고 예. 1월 16일에는 저 민사 저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형사 1월 16 16은 민사. 예예. 아휴 참 우리 자유우파 애국 세력들 너무나 불쌍합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한국당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한국당에 지난번에 혁신위원회 들어갔던 그 최고 대표 맡았던 유 교수란 분이 있어요. 제가 가서 그렇게 이렇게 불공정하게 하고 있는 지금의 이 사법부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변호사 모임을 통해서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릎 변론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하나도 제대로 해놓지 않고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행동이나 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 저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자유한국당 말씀하셨는데 한국당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그 뭐 최신의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맞아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진행 중에 있어요. 진행 중이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맞아요. 왜? 맞아요. 아니 그분이 지금 좀 뭡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최종 확정까지는 원래 그 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분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 맞아요. 도망을 갈 그게 있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석방해도 재판해도 될 텐데. 맞아요. 지금 2년이 다 돼가죠. 구속. 아니 그렇게 연약한 전직 대통령을 감옥소에 갇혀놓고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 저 장면을 제가 그냥 상상만 해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는 지금 진행 중이라 이거야. 그러면은. 맞아요. 자기가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아무리 무슨 잘못을 했다 치더라도 저런 식으로 인권 침해를 하면 안 되죠. 맞아.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뭐 하고 있느냐 이거야. 뭐 하고 있어요. 최소한
맞아요. 불구속 재판을 하라. 맞아요. 재판하라. 맞아요. 이 주장을 못 한다. 네. 그래가지고 무슨 재직권을 이야기합니까? 맞아요. 참 나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 뭐 홍준표 당대표 그리고 뭐 홍카콜라인가 유튜브 예, 방송을 뭐 하면서 저도 한 번씩 봤는데 예. 그분이 정말 뜻이 있다면은 네. 그거는 준공법을 해야 돼요. 준공법으로. 예,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당당히 요구해야 돼. 맞아요. 그리고 네.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도 네. 그걸 총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네. 자유한국당 단독으로라도 결의안 내라 이거야. 네. 석방. 네, 맞아요. 나아가서 이명박 대통령까지 맞아요. 불구속의 상태에서 재판해라. 맞아요. 그 주장을 나는 못하는 거를 야 정말 정치에 제가 한별을 느낍니다. 맞아요.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은 예.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저도 전 세계 토픽감 아닙니까? 토픽감이죠.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감옥에 넣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의 이 한심한 정부, 이 썩어 빠진 놈의 정부. 이런 정부가 지금 자기네들이 청와대에서 민간 사찰을 하고 적폐를 낳고 있으면서 기무사 사령관을 수갑을 채워서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감옥에다 아니 무슨 죄가 있어서 정말 뭐 결정적인 죄가 있어서 그런다면 우리도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파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제 뒤집어 씌울 게 없으니까 선거법을 갖다다가 그러는 이런 한심한 이 나쁜 천하의 나쁜 놈들 너네들이 그러고도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 네. 지금 정부가 네. 출범할 때 가장 국민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네. 뭐라고 그랬죠? 과정은 즉 공정하고 또 뭐죠? 결과는 정의롭고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에이, 다 그 나라 다른 나라 뭐 네. 하면서 사람 중심. 지금 이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 재판 이게 과정이 공정한 겁니까 이게? 전혀 안 공정하죠. 그런 이유를 배반이 어딨냐 이거야. 맞아요, 맞아요. 말만 하면 또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인권 하면서 북한 인권에는 딱 입 닫고 있고. 맞아요. 그럼 전직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인권 유린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네네. 도대체 이 정권이 말이죠. 맞아요.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참 이걸 지지 여부를 떠나서 네. 최소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부 인권에 양심, 대한 문제는 양심.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맞아요. 그 나는 저 굉장히 그 나중에 큰 그 제업을 받을 거로 봅니다. 네. 예. 반드시 또 받아야죠. 참. 그렇지 않고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네. 지금 당장 지금 연말이고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네. 그러면 크리스마스 날 네. 옛날에 뭐 성탄절 뭐 특사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지지율이 뭐 데드 크로스를 타고 막 지금 완전히 이게 폭락하고 있는데 데드 크로스 그거 벌써 내려간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거를 국민들의 그걸 뭐 원성하기 전에 네. 우선 자기 할 도리부터 하시는 게 좋겠어요. 맞아요. 당장 제일 신거는 전직 대통령 두 명을 예, 석방하라. 예, 당장 석방해가지고 네, 재판하십시오. 네. 예, 저는 그걸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어요. 아, 저도. 그리고 결국은 네. 전직 대통령을 물론 인권에 최소한 보호하는 것이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맞아요. 예. 아, 진짜. 예. 자, 엄마 방송을 청와대에서 봅니다. 저것들이 다 아마 보고 지난번에도 뭐 저를 어떻게 했는 거 다 알고 있으시겠지만 자, 청와대 이 패거리 놈들아 정신 차려. 지금이라도 전직 박근혜 대통령 죄 없으니까 당장 석방시키고 네. 또 거기에 플러스 이명박 대통령도 석방을 시켜야만이 전 세계의 언론이 문재인 저 패거리 놈들에게 얼마나 한심한 대한민국이라고 하겠습니까? 완전 국격이 다 떨어졌어요. 예, 완전히 이거는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정말.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는 네. 조금 저 다른 이야기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이슈가 저 북한 비핵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제 개인 유튜브 방송 하거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27 남북 정상회담 5일 전에 예. 제가 급해가지고 꼭 이거는 방송을 해야 되겠다. 아, 예.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 첫 방송 그걸 했어요. 북한 예. 이거 정상회담에 쏟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하되 네. 반드시 이거는 전제로 해라. 아. 시한부 북한 핵폐기 아, 약속을 지키. 전제로 해라.
해라. 정말 시한부로 언제까지 북한 핵을 폐기하겠다. 이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정상회담은 사기에 넣는 거다. 이 사기에 꼭 넘어간다. 이거 예. 두고 봐라 했는데 딱 사기에. 지금 보니까 지금 1년 지나고 보니까 완전히 북한 핵 사기극에 넘어간 거예요. 왜냐면 좀... 그저께 20일 날 북한 중앙통신이 환영이잖아요. 예. 언제 우리가 비핵화 하겠다고 그랬느냐. 조선반도 비핵화라 한다고 그랬지. 완전히 오립을 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월 6일 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하고 수원 국정원장이 평양 가서 김정은이 만나고 내려와서 아 북한이 비핵화하기로 했다. 대대적으로 국민한테 발표를 하고 그다음 미국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까지 또 전달을 하고 또 직접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 이후로 정상회담 쭉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딱 여는 거 완전 사기야. 완전 사기야. 미국도 미국한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북한 비핵화 하겠다는 말 한마디는 다 한 거 없다. 그걸 왜 계속 들러씌우나 이렇게 거꾸로 그냥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이거 누가 책임져요. 그런데 미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해명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해명. 왜냐하면 그 말은 왜 미국까지 쏘겠느냐 동맹을. 미국 대통령까지 쏘여가지고 정상회담 불러내가지고 했는데 완전히 지금 사기야 사기가. 그렇죠.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트럼프나 볼턴이나 미국의 그 국가 안보 전략상 이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이하고 서운 갔는데 너네들 그 말이 사실이면 너가 직접 저기 기자회견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누가 책임지래 이 말이야. 누가 책임지래 이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나중 제가 보기에는 네. 이 북한 핵 문제 이 뒷감당을 네. 예? 완전히 사기에 놀아놔버렸거든요. 사기 놀아. 이 뒷감당을 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왜 일단 국민들한테 이제 이실 좋고 해야 돼. 예, 이래 했는데 우리가 속았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가 그걸 잘못 알아듣고 잘못 전달해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까지 모든 대북 정책을 원점으로 돌려서 일단은 남북 간에 합의한 거는 판문점 선언부터 평양 선언까지 다 파기하겠다. 이렇게 해야 돼. 네. 왜 쏘아가지고 합의한 건 무효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당연히. 그리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도 합의 이거 파기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방법 없습니다. 포기할 때까지 압박을 하고 제재를 하고 나중에 제 생각에는 해상 봉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해상에서 불법 유류 한적하고 있잖아요. 석탄 탄적하고 이걸 계속하는 게 연간 50만 배를 묶어놨는데 이미 초과해버렸다. 예, 이걸 이제 해상 봉쇄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걸 차단해 버려야 돼요. 해상 차단을 해야 된다니까. 해상 차단. 예. 그러니까 북한에 조그마한 배 한 척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요. 이제는 이제 참수 작전을 하든 예. 김정을 제거해야죠. 그러니까 저 체제를 완전 바꿔 버려야 돼요. 레짐 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턴 지금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도 예. 원래 그 사람이 그랬어요. 예, 저건 북한 핵 문제는 안 된다. 그 레짐 체인지 하지 않고는 방법 없다. 맞아요. 예.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 북한이 어제 그저께 뭐라고 했냐면 미국의 북포 미국의 핵부터 해결해라. 예. 제거해라. 그러니까 그거 좀 얼마나 웃깁니까? 웃긴 얘기지. 미국의 핵을 제거하면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원래 그게 속내가 다 드러나버렸잖아. 이제 끝났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다니까요. 뻔하다 제 속내가. 맞아요. 이미 이제 광영 조선중앙통신에서 네. 공식적으로 발표해버렸다고. 네, 네. 자기들이 핵 포기하겠다는 소리 한 적 없다. 미국 핵 얘기한 거다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거 보면은 그 쏘는 거 뻔한데 계속 알면서도 쏘는 것인지 합작해서 국민하고 미국으로 쏘기는 건지 저희는 생각이 그 합작으로 예 그게 뒷감당을 제가 아마 뒷감당 못할 겁니다. 예. 자 엄마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누드 사진을 국회에 전시한 거를 정말 며칠 동안 있다가 보다 안 돼서 우리 신동보 우리 핵은 준장님께서 그걸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민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정말 용기 있는 우리 그 신동보 우리 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마 온 국민이 다 신동보 준장님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이렇게 모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그 정신대 문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아, 예. 그것도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도 27일 날 이제 대법원 상고까지 갔는데, 예. 어떻게 이제 재판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무한 고생이 많으시겠는데? 네, 뭐, 그거 뭐 말로 다 못하죠. 아, 예. 자, 그래도 저희들은 반드시 진실은 이 거짓을 이길 수 있다. 저는 오로지 이 신념으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동보 우리 저 준장님도 이제 뭐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국가가 이게 너무 잘못되어 간다는 거 판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희 방송에 한 분씩 좀 나오셔서 네, 예, 예. 방송을 불러주시면 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자, 우리 그 신동보 제동님 여러분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신동보 TV도 신동보 자유애국TV 자유애국TV랍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그 방송도 들어가셔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구독 중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셔서 이런 우리 애국자들이 곳곳에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이 나오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좋은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동님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엄마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예, 제가 뭐 해주십시오. 예. 제가 특별히 뭐 저 잘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네. 인간의 기본 도리로 네. 또 군에 오래 몸담은 사람으로서 법 대통령이 그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잘못된 거를 보면은 그 조금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게 있어요. 우리 네. 군에서 훈련하는 것도 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유사시에는 그런데 네. 저도 모르게 그 참지 못하고 이제 그 그림을 보다 못해서 네. 그린 그림을 내려서 던졌는데 네, 네. 뭐 그로 인해서 재판받고 있지만은 제가 지금도 그림을 그은 게 잘못인지 뗀 게 잘못인지 근본적인 솔직히 의문이 들어요. 맞아요. 솔직히 저 국민 여러분 그게 근거 잘못이지 뗀 게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는 뭐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 보고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을 특별히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리 대통령께서 처신이 일부 잘못된 게 있다 하더라도 네. 재판을 하면서 어떻게 2년 가까이 그 참 그 약한 그, 그 여성 대통령을 이 음동설 안에 감옥에 갇혀두고 재판할 네. 수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저 문재인 정부가 바로 석방해서 내일 모레 또 저 성탄절인데 석방해서 재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소박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꼭 좀 그게... 감안해 주시기 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자, 우리 신동보 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엄마 방송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내란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가 선동을 해서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오로지 국가를 생각해서 청렴한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입니다. 자, 일부 박근혜 대통령을 뭐 소통이 없다 하는데 지금 이 문재인 패거리 놈들은 소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지금 김태우 이 감찰반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도 다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감찰을 다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 사찰을 다 하고 있는 이 청와대 너네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고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을 석방시키기를 간곡히 촉구하면서 오늘 우리 박근혜 대통령 누드 사진 팽개친 신동보 우리 준장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소박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동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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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재판 아이고, 결과 후에 예, 예. 네. 부족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예.